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선명하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자가 선명하지 않은 또는 선명하려고 하면 그 다양성을 내뿜지 못하게 하는 다양성 무시의 사회인데 선명하면 선명한 사람끼리는 당연히 뭉치게 돼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트라이브, 부족을 형성하는 거고 우리끼리 서로 위로와 시너지를 교환하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스터디 코드를 만든 이유고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예요. 혼자서 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거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그럼 심정적 위로도 되지만 또는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다 보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스킬부터 도움부터 여러 가지를 얻게 되거든요. 그게 스터디 코드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게 스터디 코드의 코드예요. 저는 이게 사업의 코드라고 봐요. 상품을 만든다? 팔아서 매출을 올린다? 그래서 내가 벤츠 타고 다닌다? 이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상품이 왜 세상에 없지?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얘기하면 이게 마케팅이에요. 나 같은 사람들이 오겠지? 내가 가진 상품을 주고 그들은 돈을 주고 또는 또 다른 걸 주고 나도 행복해지고 그들도 행복해지고 같은 라이프 스타일끼리 뭉친 사람들이 점점 각성해서 오고 오갈 데 없었던 라이프 스타일이 뭉쳐서 우리만의 부족을 만들고 서로 시너지를 교환하면서 결국엔 다시 나로 수렴. 나답게 살았어. 라는 말을 죽기 전에 한다. 저 스터디 코드라는 회사 때문에. 이것이 스터디 코드의 그냥 플랜입니다. 우리의 10년, 20년 계획은 뭐 몇 년 대까지 뭐 코스닥 입성, 그 다음에 뭐 미국 진출. 그게 과거 회사들의 사업의 코드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의 미래 플랜이에요. 이렇게 부족이 늘어나다가 사람들이 저도 마지막에 죽을 때 나답게 살았어. 알겠죠? 오늘 제 나답게는 뭔지 들으셨죠? 전 죽기 전에 나는 한계 없음을 확인했어. 역시 나는 무한한 자존감을 확인했어. 다 누리고 내가 도전했던 거 다 했어. 코드가 진짜 어렵거든요. 코드는 그러니까 나에게 도전 과제이기도 해. 그리고 이걸 버티면서 뭐? 진짜 나는 방법이 있으면 견딜 수 있었고 진짜 견뎌왔어. 나답게 살았어. 엄청 힘든 일을 해냈고 그 견딤에 있어서 방법을 믿었고 방법의 힘대로 견뎌왔어. 나답게 살았어. 내 주위에 온통 그래 나도 나답게 살았다 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하게 죽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답게 사는 겁니다. 다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도 가식과 남의 눈치에 의해서 자기답게 못 살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코드는 뭔지 아세요? 왜 고전과 인문학을 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다 나와 있거든. 자유라는 말 너무 진부할 정도로 많이 들어있죠. 진정한 자유는 뭔지 아세요?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는 순간 남의 노예가 되고 남의 눈치에 맞춰서 나를 바꾸는 순간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꾸는 그게 노예지 뭐야. 맞으면서 막 헤헤 그것만 노예가 아니죠. 자유가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부자유잖아요. 사회적 시선과 남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부자유죠. 나답게 내가 정말 내 가슴에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자유 아니겠어요? 자유를 획득하면 행복이 오는 겁니다.